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현입니다. 자, 8회 평가단 문제인데, 8회는 제가 계산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우리 학교론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평균 9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산 문제 4문제 이상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하셔서 꾸준하게 연습하는 거 중요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좀 노력하시길 바래요. 모든 계산 문제를 풀 필요는 없지만, 어려운 문제는 패스할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연습하시면 오히려 더 쉽게 빠르고 풀려지는 문제가 제법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황전의 무료 특강에 들어가시면 기초 계산 문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유튜브에서도 황재원의 기초 계산 문제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10가지 유형을 기본적으로 차례차례 제가 수학적인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설명 수업을 듣고 내가 풀수 있겠다는 자신이 드는 유형을 좀 정해서 쉬운 유형부터 천천히 연습하시면 충분히 4문제 이상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알아야 되는 수학적인 것부터 차근히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시지 마시고 노력하시길 바래요. 자, 1번 문제 보죠. 자, 아파트 시장의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이때 균형 가격은 얼마 변했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나왔네요. 이때 우리가 이제 곡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하면, 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p의 계수분의 q의 계수,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보통 이제 기울기의 크기 나오면, 여기에 절대값을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공급곡선이니까 공급곡선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P 계수는 기호 앞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의 크기는 P의 계수는 1, Q의 계수도 1이니까 기울기 크기는 1분의 1이고, 자, 바뀌어진 거의 기울기 크기는 P의 계수가 3이고, Q의 계수가 1이니까 3분의 1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 크기는 1에서 3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3분의 2가 줄었네요. 3분의 2가 줄었다? 이거밖에 없네요. 답은 2번 이렇게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고. 자, 물론 어렵지 않게 출제를 했어요.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접근하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 좀 연습을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자, 균형 가격도 한번 구해보죠. 답은 구했지만 우리 본 시험에서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구해보죠. 자, 균형 가격은 처음에 공급 함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Q는 30 플러스 P였고, 얘가 Q는 30 플러스 3P로 변했다. 이때 수요 함수는 변함이 없이 Q는 150 마이너스 3P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수요 함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Q는 150 마이너스 3P가 이때도 150 마이너스 3P고, 이때도 Q는 150 마이너스 3P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이때도 균형일 때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건 문제를 푸는 건데. 자, 그럼 이제 균형일 때는 수요량, 공급량이 같죠. 양이 일치하니까 여기 있는 양이 이렇게 같을 거다. 그러면 우변에 있는 값도 똑같을 거다라고 식을 쓸수 있겠죠. 그러면 30 플러스 P는 150 마이너스 3P니까 3P를 넘기면 플러스 4P가 되겠네요. 1P가 있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120, P는 30. 이때 균형이라면 이라는 조건에 이 식을 완성했던 거죠. 균형일 때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게 균형 가격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공급 함수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졌을 건데, 자, 새로운 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균형이라면 양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거니까 우변도 똑같을 거다 식을 쓸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30 플러스 3p는 150 마이너스 3p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넘기면 6p가 나올 거고, 30을 넘기면 마이너스 30이니까 12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p는 20 이렇게. 자, 그래서 균형 가격은 10이 감소하였다, 하락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10이 하락했다, 감소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이렇게 균형 가격이 변화가 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는 균형일 때는 양이나 가격이 수요과와 공급계 같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같으니까
우변에 있는 것이 같다라고 식을 써서, 자, 여기는 우변과 여기는 우변이 똑같다고 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풀어내는 거죠. 자, 이때 균형각이 나왔는데 균형량을 물어봤다라면 여기다가 균형가격 3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균형량 되겠네요. 30 플러스 P니까 30 더하기 30 하면 6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60을 균형량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얼마나 변했냐, 이게 우리 문제에서 기초적으로 푸는 문제고, 자, 기울기의 크기는 P의 계수분의 Q의 계수,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P의 계수분의 Q의 계수, 기울기. 기울기 크기 하면 절대값. 우리가 이제 기울기 크기가 거미집 이론에서 함수직이 제시했을 때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걸 계산할 때 기울기 크기를 비교해서 수요값보다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 이런 거 있었죠. 이때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기울기 크기 함수식에서 P의 계수분의 Q의 계수 이렇게 구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아파트가 어쩌고 다세대 어쩌고 나왔을 때, 자,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고 하네요. 이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교차 탄력성인데, 자,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간단히 쓰면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원래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 재화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다세대만 나왔어요. 앞에 다른 재화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생략된 게 뭐냐면, 다른 재화가 보니까 아파트가 있네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얘가 생략된 거예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보는 것이 교차 탄력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측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원인분의 결과 언제나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원인은 아파트 가격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자에는 다세대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가격분의 다세대 수요량 이렇게 식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여기 16%라고 나왔고, 다세대 수요량이 8% 나왔으니까, 자, 교차 탄력성은 16%분의 8%. 그래서 0.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0.5고. 자, 다음에 보니까 아파트와 다세대의 관계가 뭐냐? 두 재화의 관계는 이건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대체재 관계냐, 보완재 관계냐를 묻는 거죠. 자, 대체재는 살때안 사는 거고, 보완재는 살때 사는 거예요. 대체재는 비슷한 재화니까, 비슷한 재화니까 하나를 안 샀다라면 비슷한 다른 걸 사야 되고, 이걸 샀다라면 비슷한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재는 살때안 사는 거고, 보완재는 서로 도와주는 재화의 관계니까 하나를 살때 다른 것도 같이 사는 거예요. 샤프와 샤프심의 관계니까 샤프 사면 샤프심도 사야 된다. 살때 사는 거.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를 구분할 때는 살때안 사면 대체재, 살때 사면 보완재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자, 보니까 다세대 주택을 살때 아파트 수요량이 줄었네요. 안 샀네요. 자, 그러면 살때안 샀으니까 이것은 비슷한 재와 대체재 이렇게 볼수 있겠죠. 대체재. 자, 그리고 이 문제는 A, B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파트 다세대 주택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게 본 시험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왔다라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서, 주택,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효용이 비슷한 주택으로서의 이건 대체재 관계인 거예요. 이걸 아파트와 다세대를 보완재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출제 오류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아파트 다세대라는 주택의 명사가 등장하면 이건 주택으로서 대체 관계니까 바로 그냥 해석하지 않고 대체재라고 찍어도 이건 틀리지 않아요. 맞을 거고. 근데 만약에 A다, B다 이렇게 나오면 살때안 사냐, 살때 사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살때안 사면 대체재, 살때 사면 보완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했을 때,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했을 때 A와 B로 구입되는 비율이 얼마냐? 유입되는 비율. 자, 계산해라 그랬는데,
자, 보니까 A 도시가 4만 5천 명, 2만 명 이렇게 나오고 거리가 각각 나왔는데, 자, 레일리 소믈리어 법칙을 구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각각의 각 유인력을 구하는 거예요.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비율을 구하는 거죠.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고, 자, 이 문제는 비율을 구하라고 했고,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 문제에서 만약에 끌어오는 소비자 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 이 구했던 유인력의 비율에다가 유인력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소비자 수를 곱하면 끌어오는 소비자 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유인력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자, 보죠.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도시의 크기는 사람 수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고, 거리가 나왔는데, 실제로 A와 B가 실제 얼마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얼마 크냐, 상대적으로 몇배 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 같은 것도 간단히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한 값을 써도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두배 머니까 우리는 거리를 얘가 2 떨어져 있고 1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아요. 얘가 4만 5천 명인데 공 3개 없애고 45다, 20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놓고 각 유인력 한번 따져보죠. A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거리가 얼마냐면 2로 놨죠. 2의 제곱분의 크기가 45. 자, 그러면 계산하면 45 나누기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러면 45 나누기 4 하면 11.25가 나오네요. 11.25. 자, B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B의 거리가 1이고 크기가 20이니까 1의 제곱분의 20 이렇게 하면 20이 나오겠네요. A 유인력은 11.25, B는 20. 자, 이때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A 유인력의 비율 나오면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래요. 이렇게 구하라면, 자,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A 유인력이 위에 가야 되는 거예요. A 유인력이 분자가 결과니까 얘가 중요하니까 A 유인력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유인력은 11.25고 전체 유인력은 두개 합치니까 31.25죠. 그러면 11.25 나누기 31.25 이렇게 하면 0.36 이렇게 나오네요. 0.36. 그러면 36%인 거죠. 자, 그러면 A는 36%, B는 6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게 분자로 가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부 비율을 한다라면 대부 비율은 대부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에 대한 대부액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전체는 뭐냐면 투자했을 때니까 총 투자액에 대한 전체 투자액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냐? 이렇게 대부 비율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잔금 비율 이렇게 나온다라면 잔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이 위에 가야 되고, 그러면 잔금은 언제 나오냐면 대출했을 때 나오는데, 대출금 중에 못 갚은 돈 잔금이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잔금 비율이라고 하죠. 대출액 중에서 잔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하니까 얘를 분자에 써야 된다. 얘가 중요하니까 얘를 분자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A 유인력의 비율이니까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 문제 풀이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건 간단히 약분해서 간단한 수로 약분한 값을 써도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인구수나 거리를 약분을 해서 값을 구했고, 첫 번째, 자,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이렇게 첫 번째는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비율을 구하는 거죠. 비율.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만 A의 유입 비율이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됐다면, 만약에 C 도시의 인구가 10만이다. 10만 명이 있는데, 자, 이 10만 명 중에 A로 끌려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0.36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했고, 그다음에 10만 명 중에서 계산하면 3만 6천 명이 A로 끌려올 거다라고 계산하는 거죠. 유인력에다가 소비자 수 곱하면 데려오는 사람 수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니까 연습하셔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네 번째,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레버리지는 남의 돈이죠.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했을 때와 사용한 경우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기 자본 수익률의 차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자기 자본 수익률의 차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인데 얘를 계산하려면 내 돈에 대한 지분 투자액에 대한 총 수익에서 이자를 뺀 값이 지분 수익이에요. 이만큼이 지분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빌린 돈의 대가 이자를 빼줘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 투자할 때 수익은 두 가지가 있죠. 임대료 수익과 가치 상승분,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듯이 임대료 수익은 순소득을 쓸 거고 그다음에 가치 상승분 이렇게. 자,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식은 지분 투자액분에 순소득 더하기 가치 상승분 빼기 이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레버리지를 활용한 경우, 사용한 경우. 자, 첫 번째, 레버리지를 이렇게 6억을 썼을 때 얼마인지 보죠.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지분 투자액이니까 내 돈은 4억을 썼겠네요. 그러면 400 이렇게. 4억이니까 공 6개를 떼면 400. 지분 투자액분에 순소득이 1억 나왔네요. 순소득은 100, 공 6개를 떼고. 자, 가격 상승률, 가치 상승분을 구해야 되는데 가격이 상승률이 2%가 올랐어요. 가격은 총 투자액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10억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니까 총 10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럼 가격은 10억이라는 얘기니까 10억에 2%를 계산한다라면 10억이면 공 6개를 떼면 1000이겠죠. 1000. 1000에다가 0.02%를 떼면 얼마냐? 몇 원이냐? 그러니까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이니까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0.01을 곱하면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는 가치 상승분 이렇게. 가치 상승분 계산했고 20. 자, 빼기 이자를 해줘야 되겠죠. 자, 빌린 돈이 6억이니까 차입금 6억이니까 이자가 5% 나왔네요. 그럼 이자는 이렇게 곱해야죠. 자, 이자율이 5%라는 건 빌린 돈의 연 5%씩을 이자로 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6억에 5%가 이자니까 1년 이자니까 600에다가 0.05를 곱하면 30 되겠네요. 얘가 이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자 계산할 때는 빌린 돈의 이자율을 적용할 거고 가치 상승분을 계산할 때는 가격의 가격 상승률, 가치 상승률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30 빼면 400분의 자 90이 나올 거고 90 나누기 400 하면 0.0225 나오네요. 그러면 22.5%. 자, 이건 타인 자본을 빌렸을 때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와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총 투자액이 내돈다 썼다는 거죠. 총 투자액 10억을 다내 돈으로 썼다는 거니까 지분은 1000 이렇게 총 투자액 쓸 거고 순소득은 그대로 100이고 가치 상승분은 20이죠. 자, 빼기 이자는 0이죠. 빌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1000분의 120 이렇게 할 거니까 0.12. 얘는 12%네요. 자,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10.5% 이렇게 나오겠네요. 10.5.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자기 자본 수익률에서 이 식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 상승분 빼기 이자, 이자. 가치 상승분은 가격의 상승률을 곱하고 이자는 빌린 돈의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충분히 연습해서 1분 내에 풀수 있으니까 준비하시길 바라고. 자, 5번에 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 정보 현재 가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암기 코드가 차, 안, 땡긴다. 이렇게 외웠죠. 차, 안, 땡. 자, 그래서 정보 현재 가치는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될 확률을 곱하고 땡긴다. 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눈다. 할인, 땡긴다. 차안 땡긴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찬땡. 자, 보니까 2년 후에 이렇게 나왔네요. 2년 후에 개발될 가능성이 39.5니까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60.5%네요. 자, 퍼센트를 떼면 0.605 이렇게 나오겠네요. 0.605. 자, 개발되면 A 가격은 3억 500만 원이고 이때 주의할 것이 3억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 500만 원이고 자, 개발되지 않으면 1억 5,2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공 6개를 떼고 본다라면 3억 500만 원은 305라고 써야 돼요. 공 6개를 떼고 자, 1억 5,250만 원은 152.5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격 차이를 계산한다라면 한번 보죠. 가격 차이는 자, 305에서 152.5를 빼면 자, 얘는 305에서 빼기 152.5를 하면 그대로 152.5가 나오네요. 152.5. 자, 금액 차이를 얘기했고 가격 차이 안 될 확률이 될 확률이 39.5고 안 될 확률이 60.5%니까 퍼센트를 떼면 0.605 개발이 안 될 확률. 자, 그다음에 땡기는 건 할인을 얘기하죠. 이때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썼으니까 10%니까 R은 0.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 플러스 R은 1.1. 자, 이때 중요한 건 2년을 땡겼으니까 2년이니까 2승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안땡에서 1 플러스 R에 2승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나머지 계산은 이제 계산기가 할 거니까 152.5 곱하기 0.605, 0.605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하니까 76.25가 나오네요. 76.25. 그러면 7,625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7,625만 원.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정보현재 가치가 나오면 차안땡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할 거니까 차안땡만 주어진 자료로 해석해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하면 쉽게 풀릴 수 있죠. 연습하시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6번에 세후연금 수지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는데 영업현금 흐름을 무조건 외워야죠.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이 가, 공, 기, 유비 부채 서비스의 전, 세, 후 이렇게. 자, 그래서 기타 수입이 있으면 더하고 나머지는 다 빼는 거죠. 이렇게 빼가지고 세후까지 구하는 건데 근데 보니까 순소득이 제시가 됐어요. 순소득이 제시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라 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공 6개는 다 떼고 우리가 순소득을 150이라 보죠. 자,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보면 얘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근데 원리금이라고 제시되진 않았지만 원금과 이자가 따로 제시됐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원리금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한 값이 얼마냐면 90이겠네요.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은 90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90을 빼주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세전은 60일 거고 자 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소득세를 빼주면 이제 세후가 되는 거죠. 근데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순이감세율이라고 암기했었죠. 그래서 소득세는 순에다가 이자 감가상각 빼고 세율을 곱하면 되죠. 자, 순소득이 150이라고 나왔고 이자가 70, 감가상각이 10이니까 70 빼고 10 빼고 소득세율을 20%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0.1을 곱하면 얘가 80이니까 70 곱하기 0.2니까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소득세 14를 빼면 이렇게 하면 46 이렇게 나오겠네요. 공 6개가 있으니까 4,600만 원. 5번 이렇게. 자, 물론 가능 총소득부터 구해도 이렇게 내려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본 시험에서 나오면 내 가능 총소득부터 세후까지 구하겠다 그러면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시간 체크하면서 연습을 해봐야죠. 충분히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때 이 문제는 본 시험에서 풀고 만약에 충분히 연습이 안 됐는데 내가 이건 알고 있다라면
시간이 남았을 때 일단 패스하고 시간이 남았을 때 돌아와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물론 연습하시면 시간 내 1분 30초 내에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는 영업 현금 흐름 문제를 봤고, 자, 7번에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는데 13회차에 상환액을 구해라 라는 문제죠. 이때 보니까 원금 균등 상환이네요.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방식인데, 자, 원금 균등 상환에서 갚아나가는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자, 첫 번째, 뭘 구하냐면, 원금을 구하죠. 원금을 구하고, 두 번째, 이자를 구해서, 마지막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을 계산하는 이런 순서대로 계산을 해 나갈 거고, 자, 13회차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원금 균등 방식이니까 원금을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갈 거예요. 자, 대출받은 금액이 5억 원인데 우리 이제 500으로 하죠. 공 6개를 떼고 500원 빌렸다라고 해석하고 20년에 나눠서 똑같이 원금을 나눠서 갚으니까 원금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500원을 20년으로 똑같이 나누면 1년에 25원씩 갚아 나간다는 거예요. 원금은 1년에 25원씩 갚고 자,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지금 중간이니까, 13회차니까, 앞에 냈던 원금 상환액에 대한 이자는 부담하지 않겠죠? 못 갚은 돈에 대한 이자만 낼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되고, 그럼 잔금을 구하려면, 상환했던 원금을 알아야 될 거예요. 원금을 얼마 갚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것이 이거죠. 13회차 얼마냐? 그러니까 이미 12번 갚았고 13번째 갚을 차례인 거죠. 그러면 13회차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12회에 원금을 이미 상환했다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환한 원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씩 상환했냐면 25원씩 원금을 갚으니까 12번, 25원씩 12번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상환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25 곱하기 12를 하면 25 곱하기 12 하면 300이네요. 300원을 상환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잔금은 500원 중에서 300원을 갚았으니까 200원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0.055%니까 그럼 이자는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이 얼마냐면 35원. 공 6개가 있을 거니까 3,500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시험에서 상환액 구하는 문제가 전에 이제 계속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문제가 나오다가 작년에 다시 원금 균등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도 원금 균등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원금 균등의 상환액을 계산할 때 첫 번째 원금,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남아서 원금을 구하는 거죠.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을 거니까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되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는 갚은 상환 원금을 뺀 잔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갚았는지 어떻게 아냐? 13회차니까 이미 12번 갚았고 13번째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12번 갚았다를 알 수 있어요. 이미. 그러면 구했던 원금 상환액과 12번 갚았으니까 상환한 원금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대출금에서 상환한 원금을 빼면 잔금 나오겠죠. 잔금 곱하기 이자율 해서 이자 구해서 더하면 원리금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죠.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쉽게 느껴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학교론이 좀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때니까 계산 문제 항상 네 문제 이상은 풀어야 되겠다고 욕심을 내면서 연습하셔야 되고 자 8번 보죠.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자 주택일 때 주택담보대출에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우리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계산 문제예요. 자 LTV로 대출액을 구할 때 LTV일 때는 LTV에다가 V가 가격이에요. 밸류니까 가격을 곱하면 되고 DTI로 대출액을 구할 때는 DTI, I가 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을 곱하고 여기에 나누기 저당상수 해주면 대출액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자, 그럼 해보죠. LTV가 나왔으니까 LTV 곱하기 가격을 써야죠. 가격 이렇게 400원 나왔네요. 공 6개 떼고 봤을 때. 그럼 LTV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0.6 곱하기 400이니까 240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DTI가 보니까 40이라고 나왔네요. DTI는 소득 기준이니까 소득을 곱해줘야죠. 이렇게 소득을 곱해주면 0.4 곱하기 70. 여기에 나누기 저당상수 0.2를 해주면 280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적은 금액이니까 자, 240, 공 6개 있으니까 2억 4천까지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대출금은 2억 4천까지 빌릴 수 있다.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만 외우면 충분히 쉽게 풀리는 거죠.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이용해서 대출했고 하는 거 LTV 곱하기 가격, DTI로 이용하는 건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다. 자, V는 가격이니까 가격 곱하고 I는 인컴 소득이니까 소득을 곱하는 거예요. 자, 9번에 수년가가 얼마냐, 수년제 가치가 얼마냐,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야 순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을 수년가라고 하죠. 현재 가치를 현가라고 하고 얘는 수입을 얘기하고 유출은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야 순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순수익의 현재 가치 수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유출의 현재 가치, 유출의 현재 가치는 나왔네. 유출의 현가는 이렇게 1,5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자, 수입은 매년 말에 발생하고 1년 차에는 1,000만 원, 2년 차에는 1,200만 원 나왔는데 얘들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1년 말에 1,000만 원, 2년 말에 1,200만 원 이렇게 벌었다는 거죠. 얘를 현재 가치로 구해야 될 거예요. 잠깐 이걸 이제 도식화시키면 여기에 현재가 있고 여기에 1년 말이라면 1년 말 여기가 2년 말이라면 1년 차에는 1,000만 원 이렇게 벌었고 2년 차에는 1,200만 원 벌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수입인데 이 수입에 현재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현재 가치로 당겨와야 되는데 만약에 할인율이 나오면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지만 자 얘는 할인율이 안 나오고 대신에 이렇게 1년 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자본하는 개수가 나온 거예요. 개수가 자 1년 후에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구하는데 얘 0.96을 곱하면 된다. 자본하는 개수는 곱해서 구하려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1년 후 일시불의 현가를 구하는데 0.96을 곱하면 되고 2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를 구하는데 0.91을 곱하면 된다라는 개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1년짜리 1년 후의 수입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구할 때는 0.96을 곱하면 된다는 거고 2년 후의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구할 때는 2년 후의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구할 때 0.91을 곱하라는 얘기죠. 이게 자본하는 개수의 뜻이니까 곱해서 구하려는 걸 구하려고 하는 값이죠. 자, 그러면 얘를 곱하면 960 나올 거고 1200에 0.91을 곱하면 1092가 나오네요. 1092.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자, 수입의 현재 가치를 보니까 더하면 205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얘가 유입의 현가죠. 유입의 현재 가치는 2052원이고 여기에 유출 현재 가치가 1500원이니까 얘와 얘 차이가 수년가 이렇게 되겠네요. 수년가는 552. 2052에서 1500을 빼면 552 이렇게 나오죠. 수년가. 자, 수년제 가치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고 자, 유출 현재 가치는 나왔지만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1년 말에 1000원, 2년 말에 1200원 얘를 땡겨 올려면 할인율을 쓸 수 있는데 할인율 대신에 자본하는 개수가 나온 거예요. 이 자본하는 개수의 뜻은 1년 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0.96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뜻이고 2년 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0.91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본하는 개수는 구하려고 하는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곱해주는 값을 자본하는 개수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자본하는 개수가 나오면 오히려 더 쉽게 계산기로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연습도 좀 해야 되겠죠. 요즘 최근에 출제자가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자본하는 개수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를. 그래서 충분히 좀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유형이기도 해요. 자, 10번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서 토지의 가액을 구해라. 우리가 감정평가에서는 계산 문제가 매년 두 문제씩 이상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맞아야 되는 문제가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거래사례 비교법의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원리만 이해해서 연습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 연습을 통해서 좀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토지가격 정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하고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가액을 구할 때 이 토지는 우리가 감정평가하려 하는 물건은 대상부동산, 대상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토지의 가액을 구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시지계 기타해서 우리가 값을 구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론에서 여기에 절대로 사정보정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는 사정이 개입되지 않아서 사정보정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정이 없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사시지계면 이렇게 하겠지만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시지계면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시지계 기타 시부터 나와야 돼요. 사정보정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상토지로 바꿔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얘를 얘로 바꿔줘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걸 곱해줘야 되냐면 원인분의 결과했을 때 원인은 표준지 값이 들어가는 거고 결과는 대상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보정하거나 정상화 작업하는 건 표준지 값분의 대상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결론은 얘를 얼마씩 곱해줘야 되느냐를 계산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한번 보죠. 자, 보니까 대상 토지의 소재지가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우리가 얘를 비교하려면 비슷한 걸 갖다 써야죠. 대상 토지가 상업용이면 표준지 공시가도 상업용을 갖다 써야지 공업용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걸 비교해서 기준 잡아야 되니까. 자, 여기 용도가 나왔고 기준 시점이 나왔고 근데 표준지 공시가가 나왔는데 두 개가 나왔네요.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라고 먼저 확인해라 라는 거죠. 근데 대상 토지가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이니까 자, 공시지가도 표준지 공시가도 상업지역 걸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1번이 아니라 여기는 공업지역이니까 이걸 쓰지 않고 상업지역의 상업용을 써야 되는 거죠. 얘를 써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2라고 쓰죠. 공 6개는 떨쳐 버리고 자, 얘를 써야 된다. 표준지는 상업지역의 상업용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지가 변동률이 자 2019년 1월 1일 표준지가는 언제나 매년 1월 1일이죠. 1월 1일에서 기준시점이 10월 26일인데 10월 26일로 갈 때 자 지가가 변했대요. 공업지역은 4% 올랐고 상업지역은 5% 올랐는데 우린 공업지역 볼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 볼 거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 상업지역이 5% 올랐다. 5% 올랐다는 건 이때가 100이라면 여기는 기준시점 105가 된다는 거죠. 100짜리가 105로 올랐다라는 거죠. 퍼센트는 백분율이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가 올랐다. 그러면 얘는 표준지 거고 얘는 기준 시점이니까 대상 거죠. 그래서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면 100분의 105를 곱해줘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1 플러스 R만큼 갔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계산하면 자 1.05인 거예요. 5%를 R로 봤을 때 R은 0.05니까 1 플러스 R은 1.05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죠. 수업 중에 설명을 해줬고 물론 이제 원리적으로 한다면 100짜리가 105로 바뀌었다. 100분의 105. 물론 이거 계산하면 1.05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역요인은 보니까 표준지와 대상토지가 인근 지역에 위치했대요.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요인은 똑같겠죠. 그럼 지역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을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개별로 해석할 때 주어를 잘 봐야죠. 대상 토지는 이라 그랬어요. 주어는 표준지 1, 2에 비해, 표준지에 비해 각각 가로 조건이 10% 우세하고 라고 나왔네요. 그럼 대상 토지가 우세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럼 대상 토지가 우세하니까 우리는 표준지 값분의 대상을 쓰는데 대상이 10% 우세하니까 대상을 110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10% 우세하니까 100이고 표준지를 100으로 봤을 때 대상을 110으로 보겠다라고 얘를 곱해줘야 될 거고 또 하나 조건을 보니까 환경 조건이 5% 열세야 돼요. 대상이 열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준지를 100으로 봤을 때 대상이 5% 열세하니까 95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 조건에서는 이걸 곱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 조건에서는 얘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10% 대상이 우세하니까 대상을 110으로 바꿨고 대상이 5% 열세하니까 대상을 95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분의 110, 그다음에 100분의 95. 근데 얘는 1.1이고 얘는 0.95죠. 그럼 계산기에 우리가 할 것은 2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0.9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0.95 하면 2.1945 나오네요. 2.1945.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고 숫자가 똑같은 게 답이겠죠. 21945, 21945 이렇게 나오는 거. 21945. 자, 공시지가 기준법. 표준지 공시가를 이용해서 대상 토지 가액을 구하는데 얘를 얘로 바꿔주는 거니까 표준지 값분의 대상. 물론 시점으로 본다라면 표준지 기준 시점분의 표준지 시점을 우리가 항상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기준 시점이죠. 표준지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죠. 표준지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기준 시점이 10월 26일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언제나 결과는 대상 토지와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 기준 시점으로 바꿔치기 해줘야 되니까 표준지 값분의 대상 값을 곱해줘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 값에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세 가지. 자, 시점을 바꿨던 거고 이건 개별 요인을 비교했던 거죠. 자, 충분히 원리만 접근하고 이해하면 빠르게 구해지는 값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연습하셔서 이것도 준비하시면 아마 안정적으로 합격하는데 크게 도움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거의 지금 최근 10년 동안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나오겠다 생각하고 준비해가지고 나오면 기쁜 마음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합격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간단하게 한 10문제 봤고 다음에도 이제 1단원부터 8단원 감정평가까지 끝난 다음에 계산 문제 유형을 좀 더 볼 건데 그때는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응용되는 문제까지 제가 한번 출제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힘들겠지만 이제 기출문제 수업이 들어갔죠. 기출이론 수업이 들어갔으니까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어보면서 1차는 5, 6월 달까지 정리해야 이제 동차 합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생각하시고 5, 6월 달에는 1차에 마지막 정리한다 생각하고 수업 들었던 걸 바탕으로 기출문제 풀어보고 평가단 문제도 꾸준히 계속 풀어봐서 1차를 어느 정도 안정되는 점수를 확보해야 동차 공부하는 데 좀 수월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분발하시길 바라요. 즐겁게 공부해야 효율성이 높을 거예요. 힘내시고 전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